예, 안녕하세요. 스케치업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케치업이라고 하면은 모델링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제 건축이나 도시계획 이런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Atlast라는 개발사가 개발을 해서 그 다음에 구글에게 인수가 되고 그 다음에 트림블이 다시 인수를 그래서 지금은 트림블이라는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치업이라는 거를 사용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싱커캐드처럼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구글 사이트에서 스케치업을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에 웹에서 3D 모델링이라는 요 사이트가 뜹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케치업 체험 하시고 요거를 이제 뭐 개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student 윈도우 뭐 이렇게 하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뜨게 되는데 요게 이제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유료고요. 하지만 이제 30일 정도는 무료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가 이제 무료 서비스인데 이걸 실행을 하면은 싱커캐드처럼 이 웹상에서 그러니까 크롬의 웹상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모델링 작업을 여기서도 비슷하죠 싱커캐드랑.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면은 예, 나온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작업할 거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할 건데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방법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스케치업 2017 메이크라고 치시면은 스케치업이 무료 버전이 메이크 버전이라고 합니다. 여기 프로 버전 있고 메이크 버전이 있는데 밑에 내리시다 보면 한국어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 프로 프로는 보통 30일 정도 체험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메이크 버전으로 자동 전환되든가 아니면 이제 라이센스 문제로 이제 닫혀버리게 되는데 이 메이크 버전을 우리 그 2017 버전 이후로는 더 이상 제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웹상에서 아까 보셨던 그 웹상에서 진행을 하는데 다루기 편하고 로그인이나 이런 절차가 없는 과정이 이 스케치업 2017이기 때문에 이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설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뭐 어디 가서 나와 있진 않는데 좀 숨겨져 있죠. 메이크업에서 여기 2017 스케치업 보시면은 여기에 뭐 이 윈도우 64비트, 32비트 둘 다 사용을 가능하고요. 보통 이제 학교 컴퓨터가 32비트가 대부분일 건데 여기 32비트에 맞는 버전이 16버전이 아마 있을 건데 없네요. 이게 윈도우 32비트가 16버전에는 있습니다. 예. 2016 메이크 버전 중에는 그것이 있는데 이제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네요. 하지만 32비트 옛날엔 대부분의 그 학교 컴퓨터가 32비트였는데 지금은 뭐 윈도우 10으로 다 업그레이드하면서 32비트는 많이 보기 힘들어졌죠. 그래서 설치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설치를 지금 다 완료를 했는데 설치를 다 완료를 하시고 나면은 아이콘이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가운데 제일 빨강한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은 뭐 라이센스 계약에 동의합니다 라는 이런 체크박스가 있고 쭈루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눌러주시면은 그 다음에 요런 그 스케치업
첫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템플릿 선택이라고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뭐 피트와 인치, 미터, 뭐 건축 설계 템플릿, 도시계획, 조경, 목공 어쩌고 저쩌고 다 나오는데, 여기 맨 밑에 3D 인쇄, 3D 프린터죠. 이제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3D 프린트 밀리미터 단위를 선택을 하고 사용 시작을 눌러줍니다. 자, 요렇게 첫 화면을 띄우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약간의 세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빈 이제 여백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메뉴가 여러 개 뜹니다. 거기에서 큰 도구 세트를 하나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뷰라는 것도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아이콘 설명은 나중에 차츰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3D 모델링을 배울 때 제일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화면을 제어하는 방식이죠. 화면을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일단 아이콘으로 회전, 이동, 확대, 축소가 다 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마우스 휠 버튼을 드래그 하면은 마우스 휠 버튼을 스크롤 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 휠 버튼을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도 봤다가 옆면도 봤다가 뒷면도 봤다가 그 다음에 윗면도 한 번씩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고 하는 과정이 화면의 회전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가 저런 식으로 초록색, 빨강색 화살표가 빙글빙글 도는 모양의 포인터로 바뀌게 되죠. 자, 여기까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 키를, 그 왼쪽 시프트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드래그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위로, 아래로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화면 확대 축소는 마우스 휠 버튼을 스크롤 하는 건데요. 일단은 여기 있는 EX라고 하는 글자를 좀 자세히 보고 싶다, 이럴 때는 마우스 포인트를 이 위치에 가져다 놓고 휠 버튼을 이제 위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EX가 굉장히 크게 나오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엄청 전체적으로 크게 보고 싶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엄청 넓게 보는 방법은 마우스 휠 버튼을 반대편으로 돌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가 너무 이렇게 내가 그린 것들이 안 보일 때는 여기에 돋보기 모양 아이콘에 빨간색 화살표가 3개 있는 범위 확대 축소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그린 것들을 모두 한 화면에 나타나도록 화면을 이동시켜줍니다. 지금은 여기에 그린 게 여기 있는 이 상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에 사각형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하게 되면은 이 그린 이것과 상자를, 사각형과 이 상자를 동시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화면 각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지우고 다시 누르면은 이 상자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화면 확대 축소, 그 다음에 회전, 이동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선택이라는 도구가 가장 많이 사용을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요 아이콘이죠. 요 두 개 있습니다. 요 두 개. 마우스 검정색 아이콘인데, 지금 여기 아프리카라는 로고 때문에 좀 가려져 있는데,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 선택 도구를 누르게 되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상자를 지금 지우려고 합니다. 지우는 버튼은 딜리트 키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지우개 모양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버튼으로 이제 딜리트 키 버튼을 이용해서 한번 지워보려면은
지금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우기 위해서 혹은 변형시키거나 늘리거나 이제 잡아당기거나 돌리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선택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선택. 파란색으로 이제 뒤덮이게 되면은 도형이 파란색으로 뒤덮이게 되면은 선택이 되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선택된 거를 지우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딜리트 키입니다. 딜리트 키. 이런 식으로 딜리트 키를 누르시게 되면 지워지는데, 만약에 이 선택 도구를 내가 이거를 눌리고 싶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쭉 눌리거나 회전시키거나 하는 거는 다 되는데, 선택을 하지 않고서 회전시키는 거는 아무것도 회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선택 도구로 내가 변형하고자 하는 거를 먼저 선택을 하고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키거나 늘리거나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 도구가 많이 사용이 되게 될 거고요. 단축키는 스페이스바입니다. 스페이스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상자를 선택을 하고 한번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워지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제가 봤던 이 집 모양 6개 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켜서 그 컨트롤 Z 누르면은 그 실행 취소가 되겠죠. 뭐 지우는 거를 실행 취소한다든지 이런 컨트롤 Z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 집 모양 6개는 하나는 이제 등각도, 하나는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우측면도, 뭐 좌측면도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후방, 뒷면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제 등각도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 왼쪽, 오른쪽, 뒤쪽, 왼쪽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각도를, 화면의 각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버튼이 이제 뷰라고 하는 버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면을 제어하거나 뭐 이런 컨트롤 이제 선택하는 요 부분을 지금 한 번씩 다뤄봤는데, 이번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 있는 요 그리기 도구들을 한번 보고 사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